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꿀을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습니다. 들지도 못했어요. 왜 처음부터 이렇게 뱃살을 확 잡으니까 이렇게 막 하더니 니네 배우가 누구야? 배우가 누구야? 저희는 그냥 오라고 해서 왔다. 저희는 그냥 후생입니다. 저희 한번 이야기 들어주십시오. 이렇게 하고 형이 물어보고 어떤 게 야 얘네 다 찍어! 막 그러는 거예요. 얼굴을.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지키려고 이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치더라고. 모자를 그래갖고 안 지키려고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얼굴 찍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사시생 폭행 논란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그런 입장 있으신가요? 나중에 그런 얘기를 네. 한번 반대 반대 반대요? 네 폭행이 아니라 내가 폭행 당할 거 아니에요? 사법고시생 단체 대표가 그 폭행 논란 해명 뭐 거짓말이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거는 제가 어제도 뭐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은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. 예, 그거는 뭐 그분들이 잘 알 겁니다. 오늘 국회 법사위 일소위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법안들이 심사가 됩니다.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폭행이 아니라 내가 폭행 당할 거 아니에요. 나중에 얘기할게요. 이거는 뭐 그분들이 잘 알 겁니다.